안녕하세요. 음영의사 노랑경수환입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내용은 성실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강의를 하러 다니다 보면 특히 이제 저처럼 불러주는 곳이 어디든 무조건 달려가는 뭐 소위 이제 이런 경우를 보따리 장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이런 강사들의 경우에는 사실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교육기관에서도 그렇고 수강생들에게도 그렇고 성실하게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강의를 한 십몇 년차 넘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원칙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강의장에 일찍 도착하자입니다. 물론 뭐 바빠지면 강의가 많아지고 그래서 바빠지게 되면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이렇게 무리하게 잡는 편도 아니고요. 그렇게 잡을 만큼 사실 강의도 많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 여유가 있어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가능한 한 아무리 늦게 도착을 해도 강의 시간보다 30분 이상 먼저 도착을 합니다. 오늘 여기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이제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도착해서 거의 1시간 반 이상을 먼저 도착을 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여유 있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만 보통은 30분 정도는 먼저 도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시간 여유가 좀 있을 때는 1시간씩 먼저 도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착해서 미리 강의할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을 세팅 좀 하기도 하고 장비 테스트도 좀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분위기도 좀 익히고 제가 짤막하게 뭐 강의자로 오픈하면서 머릿속으로다가라도 리허설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처음에 제가 그 강의장 첫날, 보통 이제 개강하는 첫날 일찍 도착하게 되면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뭐 이 정도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죠. 그 이후로도 꾸준히 일찍 도착을 하게 되면 아, 저 강사님 항상 일찍 도착하시는 분이야 라고 인정을 해주죠. 물론 이제 그게 일찍 도착한다라고 하는 게 강의를 잘한다라고 하는 보장은 아니죠. 근데 적어도 저 사람은 강의장에 일찍 도착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인정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면 아무래도 그거 하나로 다 인해서 생기는 신뢰감이 생각보다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다가 보면 이제 어떤 경우도 생기느냐면 A라고 하는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담당 이제 행정 쪽이나 어떤 교육 관련된 그 담당 직원분이 저를 다른 교육기관에 소개시켜주고 B라고 하는 다른 교육기관에 소개시켜주거나 또는 자신들이 진행하는 신규 강좌에 저를 혹시 강의하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넣어주시거나 이런 경우도 간혹 겪었던 것 같은데 그게 물론 뭐 다른 이유들이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런 강의를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겠지만 동일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강의장에 일찍 도착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신뢰감을 얻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성실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 보자면 별로 어렵지 않다고 봐요. 강의장에 일찍 도착하고 수강생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배포를 하고 정도만 가지고도 사실은 충분히 성실하고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그런 판단을 받았을 때 이게 강사의 경력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강사로서 살아가는데 과연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무명강사 생활을 어쨌든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강의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의장에 일찍 도착하기. 살다 보면 그런 경우도 생기죠. 제가 지금까지 강의장에 일찍 도착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한테 꽤 큰 신뢰를 얻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일이 언제였냐면 꽤 오래전이긴 합니다. 한 2000년대 초중반 정도니까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한 2, 3년 전인 것 같은데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교육기관 한 군데에서 전자상 거래죠. 온라인 쇼핑몰 관련된 일회성 강의를 진행할 일이 생겼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 강의였냐면 아침 9시인가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한 5시 정도까지 하루 종일 진행되는 강의에 중간중간 이제 계속 강사가 바뀌어가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시부터 4시까지인가? 그렇게 해서 강의를 진행하기로 결정이 돼서
네, 도시까지 도착해서 강의를 이어가는 거고, 제 전에 한 시간 동안 이제 그 성공 사례 발표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성공 사례 발표가 오후 1시부터 2시, 1시 50분까지죠. 있고, 10분간 쉬는 시간 갖고, 다시 2시부터 4시까지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였는데, 저는 이제 그때 뭐였냐면, 국내 온라인 그 쇼핑, 전자상거래 쪽에 관련된 현황 이야기하고, 창업 아이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거였어요. 그랬는데, 점심시간도 끼고 하니까 아예 일찍 도착을 했죠. 중간에 식사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그래서, 뭐 가다가 어디,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정도 사가지고 주차장에서 이제 햄버거를 먹으면서 강의자를 보고 있는데 1시 한 반 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1시 한 20분? 25분? 그쯤인데 그 담당 직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강사님 지금 어디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 아, 저 여기 지금 주차장에 와 있습니다. 좀 일찍 도착했네요. 주차장에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너무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빨리 지금 강의실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신데요? 이렇게 와서 말씀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섬주섬 짐을 챙겨서 좀 뭔가 긴박해 보이니까, 짐을 챙겨두고 강의장 쪽에 급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담당 직원이 저를 마중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앞서 진행하기로 했던, 그 한 시간 동안 진행하기로 했던 그 성공 사례 발표하시는 분께서 실제 이제 그 본인의 사업은 성공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강의 경험이 없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떠듬떠듬 뭐, 간략하게 저 언제 뭐 했습니다, 어떻습니다, 이렇게 몇 마디 하다가, 불과 1, 20분도 못 채우고, 그냥,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쉽게 거의, 당황하셔서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도망치듯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강생들도 좀 난리가 났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좀 미리 올라가서, 한 30분만 더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강의가 제일 난감해요. 그러니까 앞사람이 강의를 망쳤을 때 그 분위기를 끌어올리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더더군다나 강의 시간이 갑자기 전혀 사전 준비 없이 한 30분 가까이 늘어나 버린 상황이 되어버려서 아니 50분 강의하기 한 거였다 불과 몇 분 만에 끝내버리고 도망치듯 가버리시게 하면 전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라고 하는 말을 막 하고 싶은데 뭐 당사자가 없으니 그런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건 좀 있죠. 2시간짜리 강의를 준비를 한 사람 했다고 한다면 한 2, 30분 정도 조금 더 늘려서 강의한 건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강의하다 중간에 준비되진 않았겠습니다만 뭐 생각나는 성공 사례가 있으면 잠깐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을 조금 늘리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시간 반 강의를 끝내고 물론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도 뭐 두 번 정도 가졌었고요. 끝내고 난 다음에 나오는데 담당 그 직원이 저한테 전화 걸어서 어디 계세요? 라고 긴급하게 물어보셨던 그 직원분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얘기가 항상 강의장 일찍 오시길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혹시나 싶은 마음으로 다 전화를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덕분에 강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행사 분위기가 망가지지 않고 잘 끝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고맙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나름대로 꽤 이렇게 강의장 일찍 도착하면서 이런 식의 어떤 대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교육기관에서 저에게 보내는 신뢰는 그 다음부터 사실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 덕분에 제가 거기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진행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건 그거예요. 강사라고 하는 직업은 사실 많은 걸 보여주는 직업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것도 없고요. 수강생들과는 수업 시간 동안만 만나는 거죠. 강의 시간 동안만. 그리고 그 이외에 강의 들어가기 전, 강의 끝나고 나왔을 때 잠깐 인사하는 것 정도 말고는 긴 시간을 이야기할 수 없는 직종이 이제 강사라고 하는 직업인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성실하게 보일 수 있는 건 그 잠깐의 시간들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잠깐의 시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성실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거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성실하다라고 판단을 받는 게 되게 어렵지 않고요. 성실하다라고 하는 게 왠지 좀 어떻게 보면 좀 고리타분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성실한 것보다 실력 좋은 게 나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실하다라고 한다는 판단을 받아서 나한테 마이너스 될 일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실하다고 하는 판단을 받기가 과히 어렵지 않고 찾아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항상 이상이 되기도 하죠. 만일에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떤 그런 성내를 털어놔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강의를 뭐 수강생 입장에서 강의를 들어야 될 때 강사가 아, 저 사람 실력은 좋은데 뺀질뺀질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과 저 사람은 뭐 강의는 어쨌든지 간에 대담이 되게 성실해 라고 판단이 되는 것과 어떤 게 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면 과연 어렵지 않거든요. 물론 강의하는 분야에 따라서는 성실함보다 실력이 더 중요하게 판단받는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기왕면 실력이 있으면 성실하기까지 하면 더 좋겠죠. 당연히 예. 그 강사라고 하는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 성실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나한테 미칠 수 있는 효과들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강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하고, 약간의 변화겠죠. 사실 큰 변화는 아니거든요. 가령 예를 들자면 강의장에 뭐 한 1, 20분 일찍 도착하는 걸 목표로 다 했던 사람이 한 30분 정도 일찍 도착하려면 집에서 평소보다 한 1, 20분만 먼저 출발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성실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 좀 해보고, 전략적으로라도 성실한 강사라는 판단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인이 성실한 강사라고 하는 판단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진지한 고민과 실천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